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열차표 구하지 못하신 분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매년 안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지만 올해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안표 구매자가 코레일 홈페이지에 생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휴대폰으로 표를 받는데, 이렇게 산 표는 안표를 파는 사람이 몰래 취소해도 산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안표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돈을 떼어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SNS에서는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안표 판매상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본처럼 1인 1표만 허용하자, 국내선 항공기처럼 탑승 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자 등 여러 방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육군이 꺼내든 초강수 카드에 SNS도 술렁입니다. 그냥 사단 이름만 바꾸겠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과 함께 전출된 대원들은 꼬리표를 달게 돼 새로운 부대에서 적응이 힘들 것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런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군사력이 되살아날 것. 제2의 윤일병이 다시는 없도록 쇄신해달라며 반기는 의견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현입니다.